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세계적인 행사들, 뭐 스포츠 경기들 뭐 다 일정 중단되고 취소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태국도 곧 그 세계적인 축제인 그 송크란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그게 저희 구독자분 댓글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열릴지 말지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또 알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송크란 페스티벌 때는 태국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주로 한국의 계절상 뭐 9월, 10월 가을쯤에 항상 태국을 방문하는데 참 그 송크란 페스티벌은 저도 가보고 싶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송크란 페스티벌을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페스티벌에서 나오는 음악일 법한 음악이 지금 하나 올라와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요. 아 물론 힙합인데 태국이 아니면은 이런 느낌을 표현을 못할 거예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뭐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올라온 뱀비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얌나이 메이크라 예,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뱀비즈가 라치오와 협업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듀싱이 스패치즈가 했는데 제가 이게 제 시각에서 제 느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음악 들으니까 송크란 페스티벌이 바로 생각났어요. 그 정도로 그 태국의 어떤 로컬 음악의 느낌과 힙합이 약간 이렇게 믹스된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한국에도 한국의 로컬 음악 뭐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트로트가 있어요. 요즘 뭐 한국도 트로트 음악이 다시 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방송마다 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로트와 팝이 섞은 느낌이랄까 태국은 약간 그런 느낌일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음악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저는 이 음악에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찌됐든 굉장히 재밌는 비디오가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뱀비즈와 라치오의 협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얌나이 메이크업 프로듀싱 스패치즈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런 사운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좀 아주 옛날인데 옛날에 미국에서 미국 힙합을 치면 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첫 느낌은 그거예요.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 비트만 들었을 때는 그 옛날에 마이애미에서 유행했던 빠른 BPM의 힙합 음악들이 있었어요.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약간 마이애미 베이스가 이 곡에서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 제가 약간 비교하는 곡을 하나 삽입을 할 거예요. 아 근데 뱀비즈와 라치오의 스타일은 저는 좀 반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잘 어울릴까 모르겠네요. 아 그런데 뱀비즈가 또 저는 랩 스타일이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런 느낌에 묘하게 어울리네요. 저는 아예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런 느낌에는 라치오의 벌스가 최적일 것 같긴 한데 내가 방콕에 돌아다녔을 때 갔던 막 시장 이런 거 생각나.
아, 진짜 약간 그 로컬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난다. 제가 방콕에서 야시장을 갔었는데, 지금 야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에 비슷한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감자탕인데, 그 돼지 뼈를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나오는, 돼지 뼈와 함께 나오는 숲인데, 그거를 팔고 있더라고. 태국 스타일로. 그래서 좀 먹어보고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라치오가 피처링을 정말 많이 했는지 요즘 뭐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 같아. 이거 가라오케에서 부르면 다들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신나겠다, 이거. 방금 막 조금씩 나오는 저 여성 출연자분 있잖아요. 저런 옷이 소크럼 페스티벌 때 많이, 그 축제 때 많이 입고 나오는 의상 아니에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비디오에서 저런 비슷한 복장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 아,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소크럼 페스티벌이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다, 진짜. 여자분이 춤을 너무 재밌게 추셔. 신난다, 이거. 뮤직비디오의 연출은 트렌디한데 음악은 또 로컬 바이브라서 이게 묘하게 믹스가 됐어요. 와, 이건 뭐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진짜 제가 YUPP 채널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 퀄리티들이 항상 좋으니까 보고 있는데, 야, 뭔가 로컬적인 바이브에다가 뭔가 트렌디한 게막 입혀지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 먹는 걸로 저는 표현을 잘하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 중에 김치볶음밥이 있는데, 김치볶음밥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치즈를 얹어서 많이 먹어요. 김치볶음밥에 치즈김치 볶음밥으로 먹는데, 이게 뭐 로컬 음식이 김치볶음밥인데 거기에 서양 음식이 치즈가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맛이 이해가 안 가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설득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뮤비를 보면서 묘하게 뭔가 설득되는 거야. 나는 처음 접해보는 바이브잖아요, 이런 게. 아, 그래서 로컬적인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컬적인 것에 트렌디한 게 뭔가 섞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음악이 나온 것 같아. 아, 진짜 재밌네요.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진짜 그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송크란을 위한 축제 음악인 것 같아. 아, 예전에 그거 생각나는데? 그 YPP 채널에서 나왔던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던 단체곡 있잖아요. 그게 그 리믹스 버전이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사, 콩콩탑.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